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똑같은 길을 지름길로 갈 수도 있지만 이게 돌아서 이 고생길을 따라가다가 이게 길이 아닌 게벼 여기가 맞는 게벼 막 헤매고 다니다가 딱 목적지를 찾으면은 사실 지름길 갈 때보다 더 기쁘고 야 내가 도착했다 이런 느낌이 더 크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속도보다 중요한 게 네.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평탄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랜 세월 동안 돌고 방황하다가 주님을 만난 분도 있지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다르고 기쁨도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주님 품을 잠깐 떠났다가 돌았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우왕좌왕하다가 다시 제 길로 돌아와서 오늘은 주님을 고백하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랍권 뉴스를 패러디한 개그 가수 이소라 모창 등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던 개그우먼 김세아. 다재다능한 끼와 재능을 자랑하며 늘 밝아 보이는 모습이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남모를 아픔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불안장애로 인한 고통, 신천지 유혹까지 긴 방황을 거쳐 아버지 품에 안긴 지금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개그우먼 김세아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얼굴만 봐도 기분 좋아지는 저의 아름다운 후배입니다. 예, 개그우먼 김세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like to be on Margarita Shatterbia. 네, 개그우먼 김세아입니다. 이름 바꿨잖아요. 네? 아, 제가 법적으로 네. 개명을 하긴 했는데요. 네. 아무도 안 불러줘서 그냥 김세아로 살고 그냥 세아 씨로 그냥. 네. 아, 세아가 이뻐요. 우리 세아 씨 여기 나오시니까 그냥 스튜디오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달라졌나요? 그냥 네. 생기가 넘친다고 할까?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우리 세아 씨 얼굴 보면 네. 반가워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좀 소개해 주세요. 그냥 늘 똑같은 일상이긴 한데요. 네. 방송하고 그리고 이제 또 따로 뭐 제가 또 노래를 또 이렇게 작곡하기도 하고 작사하기도 하고 뭐 이런 네. 작업도 하고 라디오 방송도 하고 주로 이제 방송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조금 시간이 남는 상황이 또 있어서 네.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밥 주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음원 얼마 전에 발표하지 않았어요? 네. 했어요. 제목이 뭐죠? 콩닥콩닥이라는 곡인데요. 콩닥콩닥? 네. 하나, 둘, 셋, 넷. 콩닥콩닥콩닥콩닥 그대가 내 마음을 두드리네요. 파닥파닥파닥파닥 잠자던 내 심장이 춤을 추네요. 꽁냥꽁냥꽁냥꽁냥 그대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내가 그대에게 팍 꽂혔어요. 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골드미스 중에서도 네. 좀 상 골드미스잖아요. 네. 네. 그 심정을 좀 가득 담아서 이제 남성분들에게 이렇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가사예요. 근데 노래도 잘하고 진짜 정말 다재다능이라는 말을 네. 세아 씨는 다 갖고 있는 재능이 다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과찬이십니다. 네. 근데 네. 저렇게 다 있는 경우도 개그우먼 중에 그렇게 많지 않지요? 저 같은 경우는 입만 살아있는 경우. 또 몸이 되는 친구가 있고 네. 네. 근데 노래도 잘하고 네. 재능이 많은 친구여서 아,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좀 더 저 잘할 수, 왜 저 친구가 저렇게 거기서 멈췄지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게 우리 세아 씨예요. 우리 세아 씨 네. 하면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개그 프로가 네. 막 외국어 막 이렇게 네. 남발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방금 했던 네. 그렇죠. 네. 네. 아랍 앵커였었죠. 네. 네. 그때 알까리라는 그때, 네. 그때 반응이 좀 대단했지요. 그때 사실은 이제 저 완전 이제 신인 때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몇 년도예요? 2005년도였던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방송이 못 될 뻔했던 사정이 있었어요. 아 진짜? 이제 코너를 하기로 하고. 네. 제가 갑자기 수두가 온 거예요. 어머. 어렸을 때 수두를 앓지 않아서 그래서 온몸이 농진으로 어머머머. 완전 가득 찬 거죠. 이제 녹화를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상태였고 입원을 해야 되는 상태였는데 그때 당시에
복장을 네. 아랍이니까 눈만 나오면 된다. 어. 야, 그렇게 해서 첫 회를 정말 어, 이렇게 눈만 네. 나오고 네. 약간 이 검은 천으로 약간 실루엣만 보이게 해서 첫 녹화를 무사히 떴어요. 어머머머머. 그것도 좀 추억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이제 알까리라 뉴스거든요. 어. 네.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어.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상한 월드뉴스라 그래서 그냥 이제 한 나라 중에 한 앵커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외계 뉴스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중국 뉴스가 있고 이제 아랍 뉴스 연결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앞에 두 나라가 이제 좀 반응이 없으니까 코너를 이제 없애려고 할 때였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컬투 오빠 들께서 네. 저희 사장님이시기도 했거든요. 요 아랍앵커는 빵빵 터지는데 요거는 가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된 게 알까리다 뉴스가 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그냥 외국어 아랍어를 사용하는데 아랍어를 많이 또 연구해야지 또 그런 많이 연구하면은 그 코너는 웃길 수가 없어요. 그래. 한 두 단어 정도만 알면 돼. 예를 그랬어? 들어, 살람무트라 일랄리까 이거는 아랍어가 맞아요. 아, 그 무슨 뜻이에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우산이고 말도 안 되는 뭐 장화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단어 두세 개만 이렇게 섞어가지고 마치 아랍어인 것 마냥 어떻게 그러면 라케토르비 날까리다 샤토르비 피노키오 버전 들려드릴게요. 꼭두루각시로 인용 비누로 키요 나는 네가 쉐쉐까또라비야 이놈의 자슐라까또라비 거짓말을 찍거리고 나불거리는 사들 가리주르가 내 뼈를 싹싹 밀어버리는 게 샬라모타랄랄라이까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스토리를 못 알아들으세요. 이게 무슨 내용 같으세요? 제가 지금 고도를 한 거거든요. 피노키오에 대해서. 피노키오가 거짓말해서 야단 엄청 맞았다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피노키오야, 네가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너의 입을 대패로 밀겠다. 피노키오는 나무 인형이잖아. 그렇죠. 그런 내용인데 이게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꼭 아랍어처럼 들리는데 사실 자세히 뜯어보면 한국말인 거 같지. 대패로 밀어버릴란 게 샬라무트. 대패로 밀어버릴란 게 샬라무트라일랄리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소라 씨 무창도 진짜 잘하잖아요. 네, 그때도 사실은 이제 제 2의 전성기였다고 봐요. 저는 제 인생에서 이제 코너가 없어서 사실 이제 좀 생계가 막막할 때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가 너무 핫했고 저 그래서 이제 같은 M 본부니까 코미디로 이거를 패러디를 하자 이렇게 됐나봐요. 그래서 첫 회를 정성호 씨가 이제 임재범 씨 짝퉁으로 정재범으로 녹화를 떴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멤버 하나만 가기는 조금 심심하니까 다른 멤버 이제 그때 당시에 더. 있어야 되잖아요. BMK 씨도 출연 중이었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디션을 이제 한다고 봐라.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전까지 성대모사라는 걸 할 줄 모르고 모창도 잘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성대모사를 오죽 못하면 정말 지구인이 안 되니까 저는 외계인을 했었거든요. 에일리언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어쨌든 해야 되니까. 이제 이소라 씨하고 제가 BMK 씨를 좀 연습을 했어요. 화면을 엄청 열심히 보고. 근데 이제 처음에 이거를 흉내를 내서 누구를 보여주는 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같이 사는 친구한테, 룸메이트한테 살짝 보여줬는데, 좀 비슷해지고 있는데 어제보다 좀 난데 이렇게 좀 희망을 줘서 연습을 무지해가지고 갔는데 첫 녹화를 뜨고 깜짝 놀랐어요. 왜?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소라 씨의 넘버원을 이제 패러디 했었거든요. 어둠 속에 네 얼굴 보다가 나도 몰래 울었어 했는데 이제 감독님 세 분만 계세요. 그 녹화장에는. 원, 투, 쓰리 감독님. 너무 조용한 거예요. 끝났다. 편집당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방송이 딱 나가고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된 거예요. 도플갱어 이소라 도플갱어가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확 떴구나. 엄청 섭외 연락 받고 나중에는 이소라 씨가 섭외를 해주셔서 이소라의 두 번째 프로포즈에 출연을 하고 실제로 정말 만나 뵙고 똑같이 성대모사를 하고 이소라 씨가 또 크리스마스 무대에는 저를 MC로 세워주셔서 제가 이소라 씨를 노래를 소개하고 이렇게 그런 자리까지도 갔었어요. 요즘에는 그냥 저는 성대모사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 보면 어떻게 저걸 찾아내지?
성대모사를 나름 좀 여러 가지를 해요. 크리스티나 씨도 하고. 어, 크리스티나. 아이고! 우리 시아머니도 매일 주와 함께 좋아해요. 이랬는데 또 크리스티나 씨하고 같이 녹화를 해가지고. 아, 진짜? 같이 또 그거를 성대모사 아, 너무 또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뭐 그러기도 하고. 예. 재주가 자, 많아요. 노래, 연기, 뭐 성대묘사, 뭐 끼가 정말 다양하신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 끼가 넘치셨는지. 저희 어머님 농사를 지셨는데 예, 예. 비닐하우스에서 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떤 아기가 막 예. 말싸움을 하는데 예. 말을 너무 잘하더래요. 예. 막 따다다다다다 하는데 예, 예, 예. 알고 봤더니 저였더래요 그게. 그래서 조금 떡잎부터 조금 다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랬네. 근데 동네마다 그 떡잎 다른 애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개그맨 시험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땠어요? 그냥 순탄하게 개그맨이 됐어요? 아니면 좀 치열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예.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오락부장하고 아. 학예부장하고 전교 예. 학예부장 축제 사회부고 뭐 이렇게 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라디오 이제 고정 게스트를 전주 MBC에서 진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일찌감치 많이 알아봐 주셨기 때문에 대학교도 이제 사실 그 오디션장에서 합격 발표해 주셨어요. 아 진짜? 네, 입시를 보러 갔는데 네.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특기를 보고 즉흥 연기를 보는데 특기를 먼저 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개인기를 한 네 가지를 엮어가지고 그때 700 유료 서비스가 한창일 때거든요. 2000년도가.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700엔 배꼽 빠져 사랑의 박장대소 개인기입니다. 지금부터 삐 소리가 울린 후에는 30초당 만 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어나 원치 않으셔도 끊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짜고 이제 뭐 씨름판 민요 가수는 1번, 뭐 찬송가 버전은 2번,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찬송가 버전을 누르셨습니다. 뭐 이정현의 와 한참 유행했거든요.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이런 개그를 하니까 이제 빵빵 터지고 그치, 그치. 교수님께서 예. 입학식 날 봐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오디션장에서 제가 합격인 줄 알았고 그리고 이제 탄탄대로를 걷다가 걷는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대학도 입학했고 그러자마자 이제 시험을 본 거예요. 예. K본부에 이제 그럼 무조건 시험을. 돼야죠. 근데 이제 그때 또 마침 방송으로 제작을 하겠다. 원래 비공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개 코미디로 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콘테스트를. 그 20명을 뽑았는데 최종 멤버에 들어갔어. 아하. 그때 같이 이제 친했던 오빠가 정종철 오빠, 김기수 씨 뭐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 안에서는 되게 유력했었어요. 그렇지. 근데 결론은 제가 떨어졌어요. 왜? 근데 나중에 그거를 이제 친했으니까 붙은 오빠들이 알려준 거예요. 그렇죠. 너가 외모 점수가 이제 있잖아요. 항목별로 뭐 외모 점수, 개인기 점수, 뭔 점수. 심사위원 점수가? 외모 점수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이뻤구나. 그거를 나중에 신영진 선배님을 또 얼마 전에 만나면서 그거를 또 물어봤어요. 얘기를 여쭤봤어요. 심영래 선배님이 저를 외모 점수를 0점을 주셔가지고 10점 만점에 그러니까 제가 1점만 받았어도 그 상을 받는 그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1점을 못 받아서 제가 탈락이 됐는데 왜 0점 줬대요? 그거를 이제 근래 만나서 선배님 그래서 제가 공채가 못 됐어요. 그랬어? 내가 그런 거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야. 뭐가 정확해.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때는 제가 되게 남자 같았거든요. 커트머리에 안경 끼고 그리고 이제 이 눈을 사실 이제 의버지께서 의사 선생님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거라 요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제가 봐도 좀 얘를 여자로 써야 되나 남자로 써야 되나 약간 좀 어떤 역할을 사실은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개그우먼이 되면. 약간 좀 그게 애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걸 수긍하게 됐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4월에 또 M본부가 공지가 뜬 거예요. 또 가야지. 쳤어요. 근데 또 최종 멤버 12명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되겠다 했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어머. 근데 그때도 공개로 방송이 됐어요. 어허. 그랬는데 12명이긴 하지만 팀으로 봤을 땐 10팀이었고 그 안에서 제가 떨어진 거예요. 너무 속상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유를 이제 알게 됐었을 때 조금 많이 속상했어요. 왜냐면 제가 KBS에서 방송이 되고 유명하게 떨어졌어요. 좀 재밌는데 떨어진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KBS에서 떨어진 친구를 또 MBC에서 바로 뽑기가 또 애매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떨어뜨렸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멤버에서 빠지게 됐는데 저는 근데 이것도 하나님 은혜 같아요. 왜요? 왜냐면 제가 약간 그 당시에는 좀 그
기수의 그 군기 문화가 좀 있을 때예요. 네. 공채에서. 네. 근데 제가 그걸 잘 견딜 수 있었을까. 근데 오히려 저를 특채로 데뷔하게 해주셔서. 아, 특채예요? 네, 저 나중에는 특채로? 예, S본부 특채였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걸 겪지 않고 개그맨으로 예. 잘 활동할 수 있게끔 예.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잘 아셔서 예.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특채가 되었지만 네. 나름대로 자신만만하고 뭐 이만큼 했으면은 좀 뜰만한데 네. 싶었는데 네. 계속해서 떨어졌을 때 그 좌절감은 또 엄청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대인기피증이 왔고 그리고 아, 그 K본부에서 그 콘테스트를 준비할 때 제가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아이들한테도 인기도 엄청 많고 어디 가서도 항상 주목받고 이런 친구였는데 그쵸. 그 화장실에서 그 이제 제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소리만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에 대한 험담을 하는 거를 들은 거예요. 뭐라고? 그냥 이제 뭐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그렇죠. 남이 제 얘기를 안 좋게 하는 걸 처음 들어봐서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외모적인 얘기도 있었고 약간 이제 그런 부분 아무래도 다 여자분들이고 경쟁자다 보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대인기피증이 오고 약간 사람을 멀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생활은 해야 되니까 과대표였는데 그때도 이제 아이들이 너무 저를 재밌다고 좋아해서 과대표를 시켜줬는데 에.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강의실 구석진 자리에서 수업만 듣고 진짜 저랑 안 어울리게 그리고 막 지하철이 오면 사람이 너무 많은 차는 안 타고 버스가 와도 안 타고 사람이 최대한 없는 걸 타고 그리고 혼자 맨날 혼자 빈 강의실 찾아가서 김밥 먹고 이렇게 친구라고 일부러 거리를 둔 그래서 정말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장학금도 다 보고 내신전 아 진짜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때 너무 죽을 생각만 하고 살다가 이거를 빨리 해결을 봐야 되는데 뭐 병원에 가도 답이 없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당시에 제가 상계동 쪽에서 옥탑방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예. 거기에 있는 그 개척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그냥? 그때 저희 언니가 먼저 다녔고 예. 둘째 언니가 캐나다에서 예. 잠깐 와 있었대요. 예. 그래서 같이 다녔는데 예. 그 교회가 굉장히 뜨거운 교회여서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었고 예.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 예.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치유받고 그러면서 진짜 막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항상 월급 받으면 막 11조를 수표로 미리 뽑아놓고 막 행복해하던 그런 뜨거웠던 시절 엄청 뜨거웠었어요. 그러면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었어요? 아니면 그전에는 전혀 교회 근처에 안 갔었던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저는 거예요? 저는 그냥 모태신앙이니까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늘 교회는 그냥 다녔었는데 그랬는데 예. 사실 그때도 좀 교회에서 좀 말 안 듣는 애로 유명했어요. 뭐 어떻게 말을 하죠? 끼가 많고 재능이 많아서 예. 이 친구가 교회에서 해줄 게 많은데 예. 약간 제가 저도 이게 약간 가정사인데 예. 저희 아버지께서 약간 약주를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항상 막 술에 취해서 집에 오시면 어머니랑 싸우시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커서 제가 웃기게 된 것도 사실은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웃기면 좋아해주고 막 재밌으면 선생님이 예뻐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슬픈 그 어린 시절의 과거 때문에 개구먼이 된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렇게 약간 좀 확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은 나가야 되는데 안 가고 연락도 안 받고 약간 그런 약간 목사님의 속을 썩이는 그런 친구였죠. 제가 이제 드럼 연주자기도 했는데 드럼 반주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잠수 타고 약간 이런 속 썩이는 친구. 그러니까 늘 불안불안했었던 인생이었네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기복이 있었어요. 기복이 심하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렇게 힘들 때 주님 찾았잖아요. 네. 그리고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네. 그때 임했던 은혜의 감격 어떻게 임했는지. 그때는 진짜 이게 이제 치유를 너무 받고 싶어서 막연히 새벽 기도를 막 나가고 막 매일 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정말 이게 하루아침에 딱 고쳐진 건 아닌데 아, 네. 저를 이제 데뷔를 하게 해주시고 이제 방송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그때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딱 이렇게 자연스럽게 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치유가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너무 행복해지니까 정말 막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고 이제 이런 생활
통화를 했는데 네. 또 사람이 또 간사하잖아요. 그래서 간사하죠. 이제 너무 바빠지니까 네. 이 세상 일을 쫓아서 살다 보니 네. 되게 희미해지고 아하. 교회 일에 조금 약간 좀 멀어지고 이제 이렇게 네. 되다 보니까 네. 또 네. 돌고 돌아 또 이제 돌게 된 거죠. 데뷔는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데뷔는 이제 그렇게 해서 공채를 계속 떨어지다가 제가 한 5번 정도 공채 시험을 떨어졌나 봐요. 많이 떨어졌네. 근데 그게 이제 다 대학생 때 봤던 거고. 네. 네. 그래서 아, 안 되나 보다. 네. 그리고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래서 나는 못 되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냐면 계속 최종에서만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 내가 재능이 없어서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다른 이유가 있어서 난 떨어지는 거면 난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극작 수업을 대학교에서 받고 있었거든요. 방송연예과이다 보니까. 그래서 드라마를 이제 60분 단막극을 막 쓰고 있었고 그 드라마 극본 공모에도 드라마를 내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개그우먼 이경혜 선배님이 예. 한 학번 선배님이셨는데 당시에 이제 형부의 간병을 하시다가 휴학하시고 예. 복학하시면서 같이 수업을 듣는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컬투 오빠들이 예. 소속사를 키워갈 때 예. 남자 개그맨들만 있으니까 개그우먼들을 좀 모으고 싶다 했을 때 오디션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제가 우차사로 데뷔를 하게 됐고 그렇게 된 거구나.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내가 집을 살까? 네. 장만을 좀 해볼까? 이래서 저질렀잖아요. 맞아요. 네, 저질렀죠. 저가 이제 옥탑방도 살고 막 고생 그렇게 많이 사는 했으니까. 게 너무 싫으니까 열심히 저는 연예인 생활 그렇게 막 열심히 하면서도 명품 한 번을 안 사고 그렇죠. 맨날 정말 제일 진짜 알뜰 살 때 진짜 싼 옷 사서 입고 지하철을 그 당시에 제가 살던 상계동에서 단고개역이었는데 마지막 4호선 종착역이었어요 그때는 거기서 발산역까지 가서 금촌동에 있는 SBS를 가려면 마을버스를 또 타고 가는 시기예요. 그리고 2시간이 걸려요. 집에서 출발해서 2시간. 또 오는데 2시간. 그 시간 동안에 그 지하철에서 개그를 짜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편해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서 또 옮기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집을 사야겠다. 그랬는데 또 제가 원하는 지역 원래 살던 지역에 사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그럴 때가 되면은 이상한 사람이 꼬여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돈 냄새를 맡은 누군가가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갔어요? 됐는데 너무 집이 마음에 들었어요. 딱 문을 열면 막 그 산자락 끝이 딱 산이 나무가 보이고, 막 그때 가을이었는데 너무 단풍도 너무 예쁘고 여기다. 그리고 그때는 좀 일에 많이 지쳐 있을 때니까 여기서 힘이 좀 필요하다. 힐링도 좀 하고 집에서 이렇게 좀 쉬고 일은 또 일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집을 볼지 모르는 사람이 집을 사니까 집만 본 거예요. 왜? 근데 전반적인 뭐 주변을 살펴봐야 되는데 주변에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집을 사고 나서 보니까 어쩌다가 이제 버스를 타게 된 거예요. 그 집 앞에서. 지하철역 간다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세상에 그 산자락이 공동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산 언덕 넘어가 바로 공동묘지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쪽 면을 못 본 거죠. 어머머머. 그런데다가 그거는 그나마 약과예요. 제 집이 호수가 뒤바뀐 집이었어요. 그것도 뭐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예를 들면 제가 301호였어요. 근데 이 구청에 있는 공부상에는 제 집이 302호로 되어 있어요. 어머. 그러니까 이거 붙이는 사람이 잘못 붙인 거지. 어머. 그래서? 그래서 이게 뭔 문제야? 이것만 바꿔 붙이면 되잖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집은 지금 301호는 붙어 있지만 302호이기 2호야. 때문에 지금 앞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302호지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 돈을 다 주고 들어갔고 여기는 대출을 받아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대출을 내준 건 아니죠. 이 집에서 예를 들면 이제 빚을 못 갚아서 문제가 터졌을 때 제가 집을 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여기한테 나가세요 해야 되는데 여기 나가겠냐고. 안 나가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건물이 전체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머머머 웬일이야. 그래서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도 그거고 그 공동묘지를 본 날부터 그 집에서 제가 혼자 사는데 못 살겠는데 그리고 진짜로 저는 들었어요 그 소리를. 제가 장롱을 버리고 이사를 해가지고 김장봉투 있잖아요. 거기다 옷을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방에다가 넣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는 개도 없었고 아무것도 안 키울 때예요. 어느 날 밤에 부시럭 뒤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건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예요. 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때부터 거기서 잘 수가 없어. 못 자지. 무서워. 가지고 제 짐을 챙겨가지고 떠돌이 생활을. 내 집 놔두고 내 집을 놔두고 막 외삼촌 댁에서 한 3일 자고 어떡해. 막 오빠네 집에서 한 아이고. 5일 자고 막 이러고 댕긴 거예요. 어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장애가 온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했잖아요. 결정장애가 같이 온 거예요. 결정을 못하지 이제. 물을 사러 갔는데 A 사건을 사야 되나 B 사건을 사야 되나 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그리고 결국에 물을 못 사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서울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요양차 엄마 집에 있었는데 전주에 있었는데 버스를 타고 서울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운전을 하면은 갑자기 어디 이제 제가 그 마포대교를 지났는데 이렇게 핸들을 꺾어서 빠져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눈 너무 극도로. 그러니까 이게 그 불안장애가 왜 힘드냐면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극도의 불안함이 24시간 눈 뜬 상태에서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를 1년을 겪고 있으니까 어떡해. 일도 못하고 이제 제가 혼자 있으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오빠랑 새언니가 아가씨 우리 집에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오빠네 집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함께 있게 됐거든요. 그때 신앙은 어땠어요? 그때도 이제 나아야 되고 또 한 번 나아봤으니까 그렇죠. 언니 그 새언니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어차피 떠돌이 생활하니까 한 군데를 다니진 못하잖아요. 그건 영적인 것이었는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가져다 주는 건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하는데도 안 고쳐지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안 고쳐주실 거면 내일 아침에 그냥 눈이 안 떠지게 해주세요를 매일 기도하고 잤어요. 매일 제발 눈이 안 떠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안 났더라고요. 1년간 그래서 제가 진짜 고통의 시간이었네. 이대로면은 더 이상 내가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막 그 상담해 주시는 분들한테 상담도 받았고 약을 한번 먹어봤어요. 딱 한 포를. 근데 그걸 먹고 또 극도의 막 흥분 광분이 와가지고 그래? 약이 한 번에 맞는 약이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도 먹어봐라 이렇게 해갖고 먹어서 맞으면 내 약인 거고 안정시켜야 안 맞으면 상태가 더 안 좋은 거예요. 아, 근데 웃으면 안 되는데 미안해요. 자꾸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어떻게 이게 갑자기 막 실성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을 무서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고 결국 그러고 있을 때 어떤 이제 행사를 하다가 알게 된 집사님께서 이제 잘 아는 그 목사님이 하는 작은 기도원이 있는데 가봐라 해서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일생 예. 금식이라는 거 해본 적도 없고 전 절식도 해본 적이 없는 못하죠. 절대 예. 과식은 많이 해봤지만 그렇죠 그렇죠. 야식도 많이 먹지만 저는 금식을 금식 안 해본 못하죠. 예. 3일 금식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밤 12시까지 그 또 여자 목사님이셨거든요. 예. 이제 연세가 있으셨는데 밤 12시까지 많이 먹여주세요. 예. 어차피 내일부터 할 거니까 예, 예. 시컷 먹어라. 자정까지는 먹어도 된대요. 예, 예. 자정까지 엄청 예. 먹어. 그리고 다음날 되면 괜찮아요. 전날 많이 먹어서. 예, 예. 첫날은. 예. 둘째 날이 미치겠는 거예요. 둘째 날 막 너무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막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프고 내가 여기서 왜 이 짓을 하고 있고 내가. 막 병은 병대로. 병은 지금 계속 불안하고 지금. 뭐가 안 달라지는 것 같은데. 막 뛰쳐나가고 싶은데. 밥까지 굶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넘기고 이제 3일째가 됐어요. 네. 근데 또 약간 살만한 거예요. 왜냐면 조금만 버티면 자정이 오고 밥을 먹을 수 있잖아. 먹을 수 있잖아. 그 희망으로 막 버텼어요. 땡 치니까 이제 목사님이 먹을 걸 주셔서 먹었는데 네. 중요한 거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이 안 나온 거예요. 저는 딱 금식 끝나면 제 병이 나을 줄 알았어요. 나을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이게 또 스토리가 있는 게 첫날 딱 입소하자마자 목사님께서 예, 예. 저한테 성경 예. 교독을 하자고 했어요. 근데 너무 정말 허름한 기도원이었고 그 장애우 두 분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상태였는데 예. 저한테 마가복음 9장 17절 예. 말씀을 좀 교독하자고 해서 하는데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아이가 귀신이 들렸고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고칠 수 있거든요. 고쳐주세요. 그 부분을 교독을 하는데 눈물이 너무 쏟아지고 목사님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랬어요. 그리고 3일 지나고 안 나왔잖아요. 네.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네. 김포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좀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대요. 네, 네. 그날이 토요일이었고 네. 그 다음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제 사는 동네도 아니고 김포까지 굳이 그리고 갈 필요가 뭐가 있나 그리고 이미 이제 3일 금식하는 동안 안 나와서 벌써 이제 목사님의 신뢰도 삐졌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네. 안 가고 싶었는데 네.
저로 인해서 그 김포 수문교회 바로 앞 아파트에 살고 계셨던 친한 작가님이 예. 남편분이 이유 없이 하반신이 아프셔서 예. 제가 여기 다닌다고 하니까 그분도 여기를 왔다 갔다 하셨던 예. 상태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안 갈까 봐 오리백숙을 끓여가지고 예. 그 형부를 갖다 주라고 이만하게 들려주신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예. 하고 거기 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갖다 드리고 이제 거기서 자고 예. 다음날 갔는데 예. 예.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1부, 2부, 3부, 3부 예배가 있잖아요. 예, 예. 제가 2부 예배 드리러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날 말씀이 예. 마가복음 9장 그 17절, 그 말씀? 19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는 이미 삐졌기 때문에 예. 아, 이 목사님이 전화 넣으셔가지고 그 말씀 하라고 자꾸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 교독 이후에 이제 신유의 기도 시간 있잖아요. 소복음교회는 갑자기 거기서 눈물이 터지더니 제가 대성통곡을 하고 뒤에 3부, 4부 예배까지 계속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계속 울다 왔어요. 울다가 울고 나왔는데 병이 나왔어요. 어머. 그런데 그 울게 된 것이 있잖아요.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그 깨달음이 거예요? 거기서 왔는데 뭐였냐면은 네. 제가 하나님 고쳐주세요를 계속 1년간 외쳤잖아요. 네. 근데 제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뭘 해도 안 낫고 있는데 1년간 안 나왔는데 네. 하나님이 네. 고쳐주실까가 네. 제 마음속에 0.0001이 있었던 의심, 거예요. 의심이. 근데 그 말씀이 그때 들어왔던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얘기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제가 100% 믿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이런 유의 것은 기도 외에는 나올 수 있는 게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즘에 현대인들이 정말 뭐 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하는데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고칠 수 있거든요. 기도로만. 그때 그 깨달음이 딱 오면서 제가 커지고 회개. 완벽한 회개를 하고 나오니까 나왔다니까요. 그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회개했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도 팔렸네요. 어머, 그 집이 팔렸어요? 그때가 완전 이런 폭염, 네. 최악의 폭염이어가지고 아무 네. 개미 새끼 한 마리,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개미 한 마리도 네, 네. 집 보러 안 다닐 때예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네. 집을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인데 아이고, 어쩔까? 집을 보겠다고 오셨는데 네. 원래 이제 같이 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와이프 분이 이제 일이 있어서 지금 외국에 있다고 혼자 오셨어요. 남자가 봤구나. 남자가 오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호수 문제는 해결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거를 막 법적 이걸 해가지고 각 은행마다 동의서를 구해서 이거를 제가 해놓은 상태여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부시럭 소리를 들은 이상 못 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집이 팔리게 됐죠. 조금 손해는 안고 팔았지만 그래도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집이 또 해결되면서 완전 완벽하게 해결이 되고 진짜 이제 그때는 이제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막 저 그때 막 그 신앙 서적 쓴다고 책 쓰고 있었어요. 책 쓰고 있었어요. 네, 이거를 써야 된다. 남겨야 되고.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네. 그리고 성경이 않고. 너무 읽기가 쉬운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이 너무 어려운데 성경이 너무 쉽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다시 어려워졌네요. 근데 이제 말씀 한 구절이 네.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박히면서 네. 깨달음이 맞아요. 있었고 네. 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제 은혜 체험하게 되었고 네. 그리고 문제까지 다 해결받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난 후에 가족들에게 대한 마음의 상처까지도 해결이 되셨다면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어렸을 때 늦둥이였고 막내였는데 원래는 늦둥이고 막내면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항상 그러니까 이혼은 안 하셨지만 늘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사실 뭐 이제 지쳤어. 지치고 아버지는 이제 형사셨으니까 잠복근무 하시고 어쩌고 하면 이제 막 조금 3일에 한 번씩 또 들어오시고 엄마는 맨날 이제 농사하느라 힘드시고 하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은 저는 못 받았던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다 성장한 이후에도 그냥 뭐랄까요 제가 이제 돈을 막 벌기 시작하고 할 때부터 제 생각에는 제가 늦둥이니까 저는 언니 오빠들에 비해서 엄마 아빠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잖아요. 효도를 빨리 해야겠다,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질적인 거를 굉장히 좀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막 집에 뭐 냉장고도 바꿔드리고 막 있는 가전 없는 가전 제가 다 바꿔드리고 해줘. 막 이런 걸 제가 다 앞장서서 하고 막 엄마도 막 옷도 다 사드리고 막 했는데 어느 날부터 보면은 엄마는 내가 해주는 건 당연하고 당연한 네, 항상 언니 오빠들만 짠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서운했고 말 한마디를 해도 저한테 따뜻하게 안 해주셨고
그런 게 정말 한 10년, 20년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제가 엄마하고 사이도 안 좋고 아빠하고도 아빠는 저를 되게 좋아하시긴 했지만 그 이제 계속 그 약주를 드시고 했던 그것들이 제 머릿속에는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 막 엄청 이렇게 살가운 부녀지간 모녀지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가 불안장애로 힘들 때 그 작가님 댁에서 또 신세를 지고 있을 때였는데 거기서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 날이 있었어요. 엄청 심각하게.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한 번도 따뜻한 얘기를 안 해주신 분이셨는데 제가 이제 울면서 엄마 나 진짜로 이제 방송을 못할 것 같다. 일을 아예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그 이제 느끼셨나 봐요. 저희 어머니가 약간 그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지셔요. 네. 근데 제가 너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내려오라고. 내가 너 하나 못 먹여 살리겠냐? 그냥 내려와. 이렇게 하는데 그 말 한마디. 제가 그 말에 이제 그게 녹은 거예요. 다 그냥 네, 그게 녹더라고요. 되죠.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네, 느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부모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그래서 그때 좀 상처가 많이 좀 해결이 됐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에 말씀을 붙들진 않았어요? 뜨겁기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또 있어요. 사건 신천지. 겁나 많아. 신천지? 신천지. 제가 이제 그 집사기 직전의 일이에요. 이게. 신천지에 빠졌어요? 신천지인지 몰랐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자꾸 우울증이 있고 이제 그게 우울증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쵸, 막 이랬고 그쵸. 제가 겨울만 되면 자꾸 우울증이 왔었는데 그래서 원인을 찾았어요. 그때 당시에. 전기장판 제가 전자파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은 우울증이 오는데 전자파를 쐬면은 머리가 저는 둔해지고 애드립도 잘 안 터지고 이래서 그래요? 우울증이 오고 이래가지고 전기장판을 지금도 안 쓰거든요. 아, 그러니까 전기장판만 쓰면은 우울해져요 저는. 그래서 그걸 이제 안 쓰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 우울증을 자꾸 달고 사니까 저희 둘째 언니가 내가 잘 아는 그 전도사님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이러는 거예요. 아니, 별로 안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세 번을 거절했는데 언니가 계속 권하니까 마지막엔 정말 힘들어서 만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만났는데 뭐 이제 그림도 그리라고 하고 뭐 이게 상담 심리 치료 같은 심리 치료 같이 약간 이게 상담을 하는데 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미 언니가 다 얘기해줬으니까 저는 몰랐잖아요. 아 진짜. 아유 너무 뭐야 왜 이렇게 잘 맞춰봐. 잘 맞춰. 근데 이제 그분이 결론은. 아 그러면 새하잠에 말씀 공부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 제가 새하잠에 집으로 가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와준다고 하니까 또 얼마나 그럼. 그럼 전산주 할게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 둘째 언니가 야 너무 재밌겠다. 나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아하. 그때는 몰랐어요. 언니가 바람잡인지. 언니가 신천지였어요? 그거를 진짜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친언니가 그랬으니 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일주일에 하루가 일주일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선가 약간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약간 이게 또 약간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분이 그 성경 중에서도 그 신천지가 고집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짝맞추기를 하려면 개역개정인가 그것만 해야 돼요. 그들이 이거 맞추기를 하려면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그러니까 바나나는 기차가 돼야 되는데 개역개정이 아니고 새 성경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너무 순수해가지고 전사님 제가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저 애들 보는 이야기 성경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안 되는 거지. 약간 하시더니 그러면 같이 놓고 하자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걸 잘 감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약간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갑자기 저한테 새하자매 세례 요한이 천국에 있을 것 같아요? 지옥에 있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여서 세례 요한 당연히 천국에 있겠죠? 자, 성경을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천국에 있는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약간 이상한 거예요. 많이 이상한데?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도 봐요. 갖고 시험을 봤는데 진짜? 시험을 봐요. 그때 제가 한 6개월 배웠나 봐요. 시험을 봤는데 갑자기 저한테 다음 주부터는 다음부터는 센터로 나오래요. 센터요? 이제 그랬더니 센터에서 이제 시험 본 이후에는 센터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된대요. 그랬는데 진짜 이것도 할렐루야 같아요. 왜요? 그 다음 주가 추석 주여가지고 그 주를 쉬고 그 다음 주부터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일생 뭐 복권을 사든 뭐라든 뭐에 당첨돼 본 적도 없고 어디 축제를 가도 행운권을 내가 MC로 추첨을 해봤지 당첨은 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옛날 핸드폰 세대잖아요. 그
천사 커피숍 있잖아요. 예, 엔젤 커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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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기 무슨 응모하는 걸 응모를 했는데 예. 그냥 어떻게 응모를 했는데 제가 꼴등 6등에 당첨이 됐고 그 공짜 다이어리를 예, 수령해 가래요. 예. 근데 아무데나 그 커피숍이 있잖아요. 예. 로토점들 다 있잖아요. 예, 1호점, 2호점 막 예, 체인점. 예. 근데 딱 충무로에 있는 그 호점에서만 수령하세요. 돼 있는 거야. 돼 있는 거기에서만 예, 찾을 예. 수 있대요. 그래서요? 그 저는 생전 타지도 않는 노선이고 가지도 예. 않는 데인데 예. 사람이 그거 받으러 가야지. 처음으로 당첨이 됐으니까 그걸 가야지, 너무 가야지. 갖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예. 정말 타지 않는 시간대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예. 제가 맨 끝칸에 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게 약간 그 소돔과 고모라 때 그 예. 천사 세 분이 예. 그 아브라함 그 지나가시잖아요. 장막 지나가시잖아요. 예. 그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왜요? 갑자기 그때는 신천지인들이 신천지인이라고 얘기도 안 할 때였어요. 그렇죠. 아예 그렇죠. 정체를 숨길 때 예. 2010년도인가 예. 9년도니까 예. 갑자기 검은 정장을 다 검은색 넥타이 검은 정장을 다 입은 건실한 남자 잘생긴 남자 세 분이 다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옆구리 끼고 탁 타는 거예요. 그리고 딱 서요. 근데 거기 지하철이 사람이 정말 듬성듬성 앉을 정도로 있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신천지 교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저희 말씀을 듣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저희 말씀 테이블 주겠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이미 6개월 동안 전도사님한테 말씀 교육을 받았으니까 달라고. 나는 지금 말씀으로 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신천지 거봤나 저거를 들으면 분별할 수 있어. 이게 해가지고 저요! 하고 그 칸에 저만 받았어요. 그 테이블. 지금도 기억나요. 이 보라색 한지로 이렇게 깍대기도 없는 그냥 그 테이블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줘요. 저는 그걸 받고 그 세 분은 다음 칸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이어리를 받아서 집에 와서 테이블 들었는데 이제 거기 이제 그 교주분의 설교가 막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약간 그 세례요한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방식이 비슷한 거예요. 약간 촉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그 포교 방식 막 이런 걸 뒤졌더니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순진하니까 빨리 이거를 둘째 언니한테 사실 알려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치, 언니가 지금 넘어가고 있으니까. 언니! 그거 신천지 거 같아. 나 안 배울래. 그랬더니 왜? 이러는 거에서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지금 테이블 받아가지고 지금 들었는데 언니 100% 신천지야. 그러니까 일단 나 일단 스케줄 바빠서 이제 못 배운다고 언니가 얘기 좀 대신 해줘. 아이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언니가 언니가 가만 안 있지. 당황을 하게 그래? 아니 근데 세아야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얘기는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아? 이러는 거였어요. 아니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나는 안 나갈 거야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예. 저희 언니가 이제 큰 언니는 사모님이세요. 예. 근데 그 당시에 그 말씀 공부할 때 저희 둘째 언니가 저한테 그거를 큰 언니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몰랐었어요. 이제 알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큰 언니한테 전해서 언니 이만저만 이렇게 이거다 이렇게 했더니 언니가 야 둘째가 신천지 같은데 한 거예요 큰 언니가. 그래가지고 저는 또 순진하잖아요. 바로 둘째 언니한테 전해서 언니 신천지야? 그랬더니 너무 말도 해봐 난리가 난 거야. 내가 무슨 신천지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내가 만약에 헛소리 해가지고 만약에 형부가 알게 돼서 막 형부가 막 이혼한 애만에 하면 네가 책임져 이렇게 저한테 엄포를 놓으니까 제가 너무 겁이 나서 그치. 이제 입을 딱 닫고 살고 있다가 한 10년 뒤에 이게 밝혀졌어요. 10년이나 걸렸어요. 형부가 나중에 알게 되셨더라고요. 저는 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잠깐 발을 담그고 뭐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세뇌를 받으니까 다시 교회를 나가도 자꾸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짝맞추기를 너무 제가 재밌게 배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갸우뚱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논리적으로도 그렇죠. 해결 안 되는 부분. 뭐 예를 들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여기 나가면은 사람들 저 쳐죽일까 무서워요. 근데 거기서 딱 찝는 게 세아 씨. 가인하고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 하와, 가인하고 아벨만 있고 가인이 아벨 죽였으니까 지금 가인만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의 방식으로 또 그걸 설명을 다 풀어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갔을 때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한 1년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6개월 배웠으면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네. 그 몇 단계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어요? 거물띠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태권도로 치면.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한 다음에 센터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건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버리게끔. 제가 둘째 언니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한 번씩 또 하면 잊을만하면 한 번씩 저한테 또 이렇게 세아야 너 지금이라도 다시 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싸웠거든요. 근데 언니는 어떤 식으로 믿게 됐냐면 자기도 모르고 했는데 저희 언니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청 뜨거웠던 신앙인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한테 언니 그게 믿어져? 얘기를 하니까 저희 언니가 뭐라고 했냐면 나도 마지막에 엔딩에 이제 그게
교주가 딱 나온대요. 엔딩에 다 배우고 1년 뒤에 딱.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도. 이게 너무 힘든데 네, 네. 이미 이제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거를 알아낸 사람 이렇게 돼버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신천지에 여전히, 예,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고 예. 저희 온 가족이 다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 아, 그래요. 예. 예, 하나님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네. 위로해주고 회복시키는 자로 살라고 아. 또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라고 네. 그런 과정들을 밟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야 되겠는데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진짜 인생을 살면서 좀 네. 이렇게 이벤트가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 차를 샀는데 기계결함이 걸려가지고 네. 차가 기어를 뒤에다 놨는데 후진을 하고 아래다 놨는데 막 전진을 하고 막 이런 차를 샀었어요. 정말. 근데 이런 남들이 절대 겪지 않는 네. 일들 막 호스 뒤바뀐 집 사고 네. 인테리어 했는데 막 노심초사 제발 저 이런 네. 일이 많으니까 네. 잘해주세요 했는데 네. 정말 그분은 잘해주셨으나 네. 하청을 주었던 싱크대 업자가 네. 말도 안 되게 그 식기세척기 자리를 2cm의 네. 오류를 내가지고 네. 그 장을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아, 막 이런 네. 상황. 그러니까 네. 남들이 안 겪는 이런 일들을 겪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 제 스토리를 얘기해주면서 저한테 위안을 많이 얻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빵빵 터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이 방송 녹화하기 직전에 전날 이렇게 좀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분을 또 일적으로 만났는데 그 얘기를 또 나누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간증을 하게 되고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닌 지 오래되셨는데 제가 이제 막 말씀으로 그분 이제 우울증이 심한데 이거는 기도에 나을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어제도 얘기하고 왔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겪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삶 속에서 간증하게 하시고 그렇게 또 쓰임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신천지에는 자그만치 한 6개월 이상 배웠으면 네. 굉장히 깊숙이 이렇게 배우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쪽으로도 조금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실까 싶은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아니까 네. 막 좀 말해주고 다녔죠. 이제 그런 포교 방식을 좀 조심해라 아는 거 겪어본 건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도 이 성경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서 이렇게 갸우뚱하는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막 그런 얘기를 저는 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창조론을 너무 믿는 사람인데 막 정말 이 지구의 모든 하나하나를 보면서 막 감탄을 하고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고 그런 사람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좀 갸우뚱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저는 적극적으로 좀 얘기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자리가 되면. 네. 워낙 말도 잘하고 그리고 열심히 뭐든지 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또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잘 엮으셔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또 간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만나뵀던 그 작곡가 분이셨는데 그분하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분도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이분하고 어떤 얘기로 얘기가 전개가 됐냐면 이분도 이제 본인의 음악 활동에 대해서 약간 매너리즘도 오고 번아웃도 왔어요. 근데 제가 혹시 CCM을 작곡해 볼 생각은 없냐. 제가 작사를 하니까 그 콩닥콩닥도 제가 작사한 거니까 저도 약간 그 CCM을 부르고 싶은 그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약속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곡을 쓰고 제가 작사를 해서 CCM 곡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가 됐고요. 그게 지금 약간 이분과 저의 지금 좀 비전이 돼서 이분도 그래서 덕분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럼 앞으로 CCM 작품도 나오겠네요. 저는 좀 뭐 만들어 놓은 건 없어요? 어제 얘기가 됐다니까요. 어제 하자. 곧 나오겠네. 해보자. 그러니까 이분도 약간 자기의 어떤 그 영역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생각도 안 해본 뜻으로 갑자기 활기가 돋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이니까 그냥 그런 게 너무 없으셨대요. 흥미가 유발되셨구나. 늘 하던 재즈 음악 하고 이제 이러시다 보니까 그랬는데 세아 씨 그럴 수 있겠네요. 너무 좋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세아 씨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특히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받는 은혜가 굉장히 크잖아요. 너무 크죠. 내 신앙의 고백을 담은 그런 찬양이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좋아하는 찬양? 저는 사실 그 불안장애로 1년 힘들 때 그 요셉 이야기가 담겨있는 내 길 잘하시니 찬양을 영상과 함께 거의 매일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엄청 많이 울었고 오늘도 오는 길에 또 듣고 보고 했는데
그 곡은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그 곡 말고 제가 네. 그 전에 대인기피증으로 힘들었을 때 늘 네. 들었던 네. 새벽 기도를 가면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에 찬양을 틀어주시잖아요. 네. 그때 항상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 애가 흘러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제가 엄청 좋아했고 네. 그때 참 많이 울었던 네. 기억이 나서 조금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나시네 당신의 약함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네. 무반주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누가 개그맨이라 그러겠어요? 가수도 됐는데 사실 제가 예. 예전에 예. 또 예. 프로에 나가서 네. 찬양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 예. 이렇게 어렵게 이 했는데? 편곡을 해서 네. 통 편집을 당했어요. 아하. 고음불가가 됐더라고. 그래서 욕심을 좀 내려놓자. 아하.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자.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고민이 돼가지고 그 우리 김정석 우리 목사님께 네.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가요를 부르고 트로트를 부르면 기가 막히게 제가 잘 부르는데 왜 이렇게 저는 CCM만 부르면 노래를 못하고 음이탈이 나고 왜 이렇게 노래를 망쳐요? 그랬더니 아, 세아 씨, 저도 제가 좀 이렇게 좀 뽐나 보이려고 찬양을 하면은 그날은 잘 안 된대요. 근데 그냥 다 맡기고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날이었네요. 그 사람에게 예. 보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진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네. 거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일 하고 싶어요? 일단은 이제 어제 그 작곡가분하고 약속됐으니까 CCM을 제가 올해 안에는 꼭 발표를 해서 할렐루야. 제가 그분께 그 얘기했어요. 그 작곡가님처럼도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저도 찬양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었고 삶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아픔을 겪은 우리가 만든 이 CCM 곡이 누군가에게는 예. 또 삶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면 어때요?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CCM. 그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은 아까 언니 얘기도 했지만 또 네. 다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최근에 진짜 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를 간증할 기회가 없었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네. 10년 넘게 제가 이제 고질적으로 아파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정말 수술을 통해서 그냥 아예 그냥 이거를 장기를 아예 없애야 되나 하는 정도까지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 달에 한 3주 정도를 거의 막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고 진통제를 늘 갖고 다니는 상태였는데 오늘도 지금 불안 사실 하나 챙기긴 했지만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10년 동안 그 병을 그러면서 이제 회개도 많이 하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최근에 네. 어느 순간부터 안 아파요 할렐루야 근데 정말 그게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안 아파요 그래서 제가 배가 너무 아프니까 사실 이제 자궁의 문제거든요. 이게 수술을 해결이 안 되는 그냥 안고 살아야 되는 그거여서 그랬는데 안 아프니까 이제 조금씩 운동도 시작하고 운동이라는 걸 제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그전에는 진짜 막 춤도 배우러 다니고 엄청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사람이었는데 그 병 딱 걸리고 고통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맨날 이제 집에만 있고 아프고 누가 만나자고 하면 아픈 날은 갑자기 취소하는 사람이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안 아프니까 운동 다니고 그러면서 살도 한 10kg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더 이뻐졌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절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병이거든요. 네. 아직은 미혼이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결혼 기도 제목이실 것 같은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기도를. 기도하고 계시죠? 제가 근데 아직도 이렇게 막 맘먹고 막 간절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배우자에 대해서. 그걸 아직 못하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걸 오늘부터라도요. 그 내가 바라는 배우자 상해가지고 쓰기 시작하고 메모하기 시작하고요. 그걸로 꼭 기도해보세요. 아주 하나님 세밀하시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거는 못하고 있고 제가 딱 이상형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얼굴. 그러면 어느 나라를 가야 돼? 이스라엘을 가야 되나? 제가 배경화면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얼굴 그런 스타일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태아는 특이해요. 한국 남자 중에 하여튼 그렇게 비슷하게 생기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외모만 그러면 안 되는 게 정말 예수님 닮아야지. 중요한 게 예수님 닮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 남자가 외형은 아니더라도 내면이 그런 분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세아자마에게 말씀 주신다면은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모든 사람에게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풍성한 걸 허락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입을 크게 여시고 사모하시고 그 은혜 체험하시고 누리시고 그리고 베풀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